모든 부상을 극복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팁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칭 회복력이 좋다는 서울 사는 31살 불모 씨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허리디스크를 겪고 응급실에도 실려갔다던데 좀 괜찮으신가요? 아, 네, 뭐,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건강한 상태고, 지금은 조금씩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스쿼트도 하고 있다던데, 제정신인가요? 아, 네, 저번 주에 이제 스쿼트 70kg로 10개 5세트를 했을 정도로 이제 허리가 많이 좋아졌고, 조금씩 이제 무게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 진짜 회복력이 빠르시긴 하네요. 근데 운동 유튜브로서 허리를 다친다는 건 어떤 느낌인가요? 마치, 전잘 모르지만, 뭐 요리 유튜버가 미각을 잃는 거, 그다음에 뭐 음악가가 청각을 잃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아, 이제 영상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심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허리가 아팠던 적은 그 전에 많이 있었지만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허리가 아팠던 적은 처음이어서 와, 딱 처음 드는 생각이 와 이거 내가 진짜 운동이라는 걸 다시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먼저 들었고,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누워만 있다 보니까 막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온갖 불행한 생각이 다 드니까 뭔가 제가 올해 계획한 모든 일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뭔가 심지어는 내 인생이 와 여기서 끝났다,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와, 그렇게 힘드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아, 근데 지금은 또 극복하고 열심히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와,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지금까지 사실 크게 인생에 힘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저는 그게 크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고라기보다는 저는 좀이 상황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사실은 가끔씩은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는 야, 너는 좀 공감 능력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주변 상황을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도 사실은 제 상황을 냉정하게 제 3자 입장에서 또 한번 바라보게 됐는데, 아, 뭐 그렇게 큰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허리가 아픈 거다. 딱이 정도였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제가 모든 부상을 극복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팁은요,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팁인데, 저는 항상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무기력해지거나 인생이 더 이상 재미없어질 때 말도 안 되게 높은 목표를 잡아요. 말도 안 되게 높은 목표를 잡으면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슴이 뛰는 목표를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또 저를 열심히 살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항상 이 무기력감, 우울감, 불행감, 뭔가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진짜 중요한데,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진짜 크거든요. 뭐 가령 운동 프로그램이 있고 없고도 사실은 운동을 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고, 사실 저희들은 이제 수능 세대를 겪어왔던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그 수능이라는 큰 목표가 있었을 때 우리는 정말 고등학교 3학년을 열심히 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뭐 20살, 30살이 돼서도 계속 이 시험이라는 환경에 놓이게 되죠. 그 시험이라는 환경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목표 설정을 하게끔 도와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게끔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목표 설정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 특히나 내가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뭔가 좌절에 빠졌을 때는 일단 목표부터 정하고 이 슬럼프를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또 너무 진지해지시는 것 같은데, 혹시 뭐그 목표에 대해서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저의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 굉장히 진지합니다. 저는 1년 뒤에 있을 어떤 대회가 될진 모르겠지만,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그랑프리를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사실 저도 이 목표가 굉장히 높은 목표인 걸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목표를 설정할 때 높게 목표를 잡는 걸 좋아해요. 높게 목표를 잡은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의 120%, 그러니까 100%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 과정에 있어서만큼 후회가 없게끔 목표를 높게 잡고요. 사실은 목표를 높게 잡아놓으면 그 결과값은 사실은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랑프리라는 목표를 잡아놓으면
아마 제 체급 1등은 무조건 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을 달려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마일스톤들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일스톤은 보디빌딩 라이프를 1년간 살아갈 겁니다. 제가 항상 채널에서도 많이 말했는데 저는 일반인이니까 뭐 일반인 수준에서 이 정도까지는 이라고 하면서 사실 안 했던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식단도 그렇게 철저하게 안 지켰고 뭐 식사를 먹는 타이밍이나 뭐 이런 안 지킨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진짜 그냥 내 삶 자체가 보디빌딩이 되어가는 것을 1년 동안 큰 목표로 삼을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살면 전 정말 후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일스톤은 보디빌딩 라이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일스톤은 제가 지금 체중이 75kg 정도인데 비시즌 체중을 85kg 정도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말까지 2021년 말까지 앞으로 남은 한 6개월 정도는 비시즌을 보낼 건데 그때는 85kg까지 최소 85kg까지 체중을 올리는 목표인데 왜냐면 제가 여지까지 운동을 10년 넘게 해오면서 체중이 80kg를 넘어본 적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내추럴로 80kg 이상 넘어가는 거는 무의미해, 불가능해 이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를 항상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의 발전을 많이 막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85kg 이상을 올리고 근데 그 85kg를 올리는 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디빌딩 라이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클린한 식사를 통해 가지고 85kg까지를 어떻게 해서든 올릴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훈련 강도를 뒤지게 높일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85kg까지 올리는 게 저의 두 번째 마일스톤입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 마일스톤은 좀 웃길 수도 있는데 트포이님 채널에 출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트포이님 채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트포이님 채널에 출연한다는 건 저한테 어떤 의미냐면 트포이님 채널에서는 국내외 이제 내노라하는 보디빌더 선수들이 다 나가잖아요. 근데 저도 뭔가 그렇게 이제 영향력이 있거나 이슈가 될 만한 몸을 만들어서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잡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충분히 높은 마일스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일스톤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상반기쯤에 대회를 앞두고 트포이님 채널에 한번 트포이님이 이렇게 직접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나가보는 게 저의 또 하나의 목표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마일스톤은 마지막 마일스톤인데 각각 운동의 CRM을 스쿼트 200kg, 데드 200kg, 벤치 130kg, OHP 80kg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RM을 늘려나가는 방향보다는 좀 CRM을 늘림으로써 조금 더 근비대에 가까운 운동을 할 거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안전한 운동을 하는 게 저의 좀 운동 방향성으로 바뀔 것 같아요. CRM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할 거고 지금은 현재 스쿼트를 70kg밖에 못하지만 이걸 차차 늘려나가서 올해 말까지 한 200kg까지 해보는 게 저의 또 하나의 큰 마일스톤이고 그리고 다이어트 기간 때 이 중량을 또 떨어뜨리지 않는 게 또 다른 큰 목표가 되겠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제가 사실 허리를 다쳤을 때 이제 운동도 못하니까 뭐 찍을 영상도 없고 그러니까 업로드할 영상도 없어가지고 그냥 근황을 업데이트할 겸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허리가 다쳤다 라고 영상을 올렸었어요. 근데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약간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든 느낌이 뭐였었냐면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제가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게 신기해서 제 영상을 봐주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댓글들을 보고 내가 해야 될 방향은 구독자분들한테 안전하고 운동을 오래 하는 방법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제 머릿속에 이제 막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들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목표도 설정할 수 있게 되고 굉장히 사람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진짜 구독자님들의 댓글 덕분에.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10만 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10만 명이란 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똑똑하시고 저한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분들만 이렇게 구성이 있어서 저는 정말 복받은 유튜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영상에서 제 목표, 제 다짐을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제가 그거를 진짜 부끄럼 없이 하루하루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거고 1년 뒤에 제가 말한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혹시나 저같이 좌절을 겪었거나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겨냅시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상 서울 사는 10만 구독자 불모 씨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좋아요와 댓글이 앞으로 불모 씨의 행보에 큰 응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이겨냅시다.